안녕하세요. 초딩 호수입니다. 이번 시간은 바로 엘리압이라는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사용하는 요리는 일단 림서트를 사용할 거고요. 종목은 1회입니다. 먼저 브레이크오일에 사이드슬립을 세게 걸어주세요. 왜 자꾸 이쪽으로만 이상하다. 자꾸 이쪽으로만 하지? 슬립이? 알겠다. 잠깐만. 자, 사이드 슬립을 세게 걸어주세요. 계속 이러네. 잠깐만. 아니! 잠깐만, 이거 왜 이러는 거지? 자, 사이드 슬립을 4개 걸어주고요. 그 다음에 트라피드를 걸어줍니다. 그 다음에 초보자 할때 이렇게 모으고요. 그 다음에 점프, 이걸 튀겨가지고 박수를 친 다음에 다시 벌려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. 아이고. 왜안 돌아? 네, 이렇게 하는 건데요.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른 그 제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익숙해졌으면은 이번엔 한 손으로 할 차례인데요. 이렇게 한 손을 건 다음에 요요가 이렇게 트라피즈를 걸었다고 칠때 요요가 일단 이렇게 띄운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띄워요. 그럼 요요는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가면서 줄이 이렇게 당겨지겠죠. 그 다음에 요지 내려올 때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요. 약간 이런 느낌? 그냥 약간 바이킹 타듯이 이런 느낌입니다. 아이고. 사이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엘리압 강자였습니다.